오, 붙었다. 오, 붙었어. 오 마이 갓. 와. 오메신. 자, 여러분들. 지금 약 한 30분 정도 이렇게 차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차 시동을 끄더니 주변에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소리를 듣더니 여기 뒷문 이제 양서파충류 전문이잖아요. 내리더니 뭘 찾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 소리를 듣고 찾습니다.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야, 엔젤피쉬에 이어서 아마 검기여서 개구리 찾는 게 굉장히 힘들겠지만 한번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타이거렉? 진짜로? 에이, 설마. 이거 저 형이. 오야, 뭐가 자꾸 달려들어. 오, 조심하세요. 뭐야 이거? 아, 이게 풍뎅이가 자꾸 날라들어요. 풍뎅이죠 이거? 네. 아, 잠자리. 잠자리예요? 네, 잠자리. 어우, 뭐야? 야, 이 잠자리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 와, 근데 대박이다. 멀리서 보더니 이거 타이거렉이라고 딱 얘기를 하시네.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양서류 중에서 유명한 게 타이거렉이랑 유리개구리, 그 다음에 자이언트 왁시몽키트리프록이라고 이쁘게 생기기도 하고 규목성으로 키울 때 재미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많은 매니아층들이 선호하는 개구리 중 하나입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이 하층부, 이 하단에서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이렇게 정글도로 이제 나무를 베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잡는 것 같아요. 아, 우리 피터 형 든든하다.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잡는다고? 근데 얘네가 실제로 키울 때 이렇게 막 건드려서 깨우지 않는 이상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조심조심. 아, 이런. 아니,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어우, 개미가 맞다. 와. 이게 아래서 대충 보고, 저거 맞다 싶으면? 눈으로 많이 봤으니까 대충 알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식으로 잡는 거구나. 근데 이렇게 잡을 때는 나무가 하나가 희생이 돼. 아, 이건 좀 그렇네. 건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아, 잠자리야. 그만 와. 플러팅 그만해. 산개구리 종류다. 야, 그래도 와서 양서류 처음으로 봤어요. 우리나라의 산개구리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죠. Brother. Can I see Suriname Pac-Man in here? No? Suriname Pac-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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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his area. 아하, 여러분, 징글 로드벨. 우리나라 산안거미처럼 굉장히 큽니다. 야, 거미줄 기가 막히죠? 여기에 이제 작은 새나 나방 이런 거 다 걸리겠다. 참고로 여기서 극히 드물게 재규어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재규어가 네? 지금 만나면 큰일 나요. 네, 저희 4대1로 싸워도 져요. 재규어는 진짜 악어도 막 100kg 막 이런 것들도 그냥 물고 막 뛰더라고요. 엄청 힘이 세다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여기 있네. 와, 여러분. 타이거렉 프록이다. 와, 오, 얘네 진짜 낮게 있네. 와, 근데 너무 귀엽다. 와, 얘 다리 보이세요, 여러분들? 오, 얘 자세 봐봐, 얘. 아, 야, 일로 와봐. 와, 진짜 예쁘다, 얘. 와, nice female. Female? With eggs. Waiting for the meat. 지금 배에 알이 있다고 하네요. 배가 진짜 크다. 와, 지금 우아밖에 안 나와. 와, 여러분들 여기 잠깐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는 건데 너무 와, 너무 이쁘다. 와, 자연에서 보니까 너무 이쁘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아밖에 못 하는데 얘가 실제로 이제 로컬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점은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은 매니아층 분들이 번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금목성으로 굉장히 키우기 쉬우면서도 매력적인 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슷한 이제 청개구리가 있는데, 이건 아마존 청개구리라고 봐야 되나? 다르긴 한데, 색깔은 무튼 초록 색깔로 이쁘죠? 야, 이거 맨손으로 안 잡고 그냥 잎사귀 뜯어서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또 저 형은 또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가져가야죠. 와, 진짜 재밌네요. 이 검기에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좀 잘 찾고 있고요. 아까 이 딤형이 막 개구리 소리를 냈거든요. 개구리 소리를 내니까 다른 개구리들이 반응해서 소리를 내요. 진짜 스네이크? 응? 못 들었어요. 스네이크. 뱀? 오케이. 뱀이 있다고요? Where? Is it? Wow. No poison? No, no, no. Okay. 와, 와, 머리가 삼각형이다. 와, 꼬리 감고 있는 거 봐. Brother, what is name? Protonanus? 보아? 아마존 트리 보아. 오, 야. 여러분들, 아마존 트리 보아라고 합니다. 아, 전 아까 개미 공격 당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오. 오, 형 그냥 쉽게 잡는다. 와, 오케이. 와, 아, 엔트, 엔트. 아, 오케이. Sorry. 아, let me go outside. 아, 여기 개미가 물고 있어. 아, 아파. 와우, 브라운, 브라운. 머리가 삼각형이고 진짜 멋있죠. 아마존에서 뱀이라니. 제가 한번 핸들링 해볼게요. 근데 얘 생각보다 순한데? 오케이.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아마존에서 만난 뱀은 아마존 트리보아라고 합니다. 와우. 와, 길어요. 한 몇 센치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길이가? 한 1m 되는 것 같아요. 1m요? 예. 아이, 멋집니다. 근데 순하네. 아, 근데 냄새 난다. 자, 우리 겉에서 잡는 거 말고 좀 더 많은 생물들을 보려고 부추로 갈아 씻고 있습니다. 저 사연 씨가 준비해 주신 부추인데, 아, 좋아요. 와, 뭐야? 우와. 아, 두꺼비 종류인데 무슨 두꺼비지? 두꺼비 맞아요? 개구리 상인데? 엄청 크다. 아, 두꺼비 같으면서도 개구리 같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구리가 왕 왕. 오, 보이즌 프로? 왁시 몽키 트리 프로? 바이컬러. 바이컬러. 아, 이게 그 개구리 소리만 듣고도 아네요. 확실히 전문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최근에 악테온인지 마레스인지 정체모를 그 엘라파스 코끼리 장수풍뎅이의 이제 암컷을 봤잖아요. 여기서 우연치 않게 수컷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무들이 엄청 크고, 이 타이거렉 모키트리 프로그 이런 곳에 산다고 합니다. 서식처예요. 이 중간중간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찾길 웅덩이라서 좀 위험하고, 몸을 씻을 수는 있겠지만 번식하기에는 이런 곳은 좀 탐탁치 않은 게 적합하진 않아요. 이런 웅덩이가 있긴 하지만 몸을 씻을 수는 있어도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이, 장소가 번식하기에는 좋지 않아요. 자, 아마존 하면은 빼먹을 수 없는 입궁개미입니다. 지금 잎사귀를 지금 떨어뜨려서 좀 들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개미집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아, 그러네. 개미집이 바로 여기 있었구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얘네가요? 네, 근데 오늘은 먹지 않을게요. 오우, 얘 왜 이렇게 커? 맞아, 맞아. 얘가 잡아볼까? 이런 건 잡아봐야 돼요. 물죠. 오, 야야, 아파, 아파, 아파. 그냥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오, 야, 가라. 진짜 크죠? 이게 보이시죠? 여기 행진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딴짓하고 있고, 저기 우리 팀원 형님들은 개구리 소리 내면서 잘 들어보세요. 형들이 소리 내서 지금 개구리 소리 유도해서 가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췄어, 개구리 주파수를.
밥. Brother, who is sound? Bicolor. Bicolor? Mm-hmm. 신기하죠. 위기감을 느꼈나 봐. 그쵸? 밥. 대답을. 그러니까 버릇 없네. 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지. 멀리 있을 때는 약간 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가까이 오면 안 싸우잖아요. 네. 강아지들도 그런 느낌. 너, 아 개구리 있었어요? 오 뭐야? 아 토드다 토드. 안녕. 아 귀엽다. 너 너무 이쁘게 생겼다 야. 근데 여기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얼굴 좀? 얼굴 좀 보여줘. 오 알았어 얼굴만 보여주고 가. 아 얼굴만 좀 보여줘. 인사 좀 한번 해줘. 그렇지. 기다. 네? 못 들었어요. 발견한 거예요? 오케이. 오 저기 있다 뭔가. 그쵸? 확대해 볼게요. 슈퍼? 슈퍼 타이거랩. 오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오 진짜 있어. 와. 와 이 형 잘 찾는다. 개구리랑 교감할 줄 알고 개구리 잘 찾아요. 역시 우리 형. 우리 팀 형 잘 찾아요. 슈퍼 타이거랩이래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한 8m, 10m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쪽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와, 신기하죠. 한 8m는 되겠죠 여기가? 네 그렇죠. 화질이 안 좋아서 그냥 기다려 볼게요. 오 붙었다. 오, 붙었어. 와 막대기로 치니까 눈으로는 보였는데 여러분들 영상이 안 찍혔을 거예요. 오마이갓 잡았어. 와 이렇게 잡는다고? 브라더 와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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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타이거렉 와 Can I catch? Yes, yes. 오케이. 와. 어, 자고 있었어. 아직도 자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지금 자다 깼는데 아까 개체처럼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어, 매일은 확실히 높은 곳에 있다. 진짜 얘네가 실제로 점프할 때 진짜 원숭이처럼 달려들 점프해서 붙고 달려들고 그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 자연에서 보는 타이거랙 몽키 트리프로 넌 내 거야.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진짜 귀엽다. 이 개구리가 그냥 귀여운 게 아니라 진짜 볼면 볼수록 귀여운 볼매예요. 이 자는 모습도 귀엽고. 아이고 브라더 킵. 오 뭐야 또 잡아왔어? This is the hippocondrialis. Not good. It is tiger leg, super tiger leg. 아 꼬리 아 다리 끝에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네요. 얘네 그냥 둥근 반면에 슈퍼 타이거렉은 이렇게 엣지 모양이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왼쪽 슈퍼 타이거렉 오른쪽 타이거렉. 와 근데 얘는 상태 안 좋아요. 브라더 릴레이스? 예 오케이 그냥 이대로 둘게요. You already make nice videos? 와 굿 베리 나이스. 아 진짜 이 형 진짜 너무 좋다. 이 형이 카피바라 기르려고 아까 뭐라 하셨죠? 아까 저 엄청 큰 캐리어를 네. 그 컨테이너 박스를 네. 실어 오는 거 봤어요. 아~ 트럭 엄청 큰 트럭을 불러가지고 캐피바라 네. 키운다고 제대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그래서 그냥 마당에서 키울 수도 있는데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우겠다고 그것도 주문을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면 1편 보시면 되고 이 형이 지금 농장 굉장히 큰 농장 준비하고 있어요. 저랑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저 비즈니스 하러 왔다가 지금 촬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오 마이 갓. 피터 형 또 손에 뭐 들고 있다. 오. 오, 또 잡았어. 오, 아, 슈퍼 타이거다. 여기 보면 차이 있죠. 좋네요. 오, 땡큐. 슈퍼 타이거는, 아, 이 형 많구만. 건기에도 이 정도 잡으면. 무게는 이제 좀 널렸겠는데요? 지금 비시즌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오! 총알개미입니다, 여러분들. 총알개미 엄청 많다. 일명 콩가개미라고도 하는데, 얘한테 쏘이면은 며칠 동안 고생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개미인데, 여기 나무에 군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한 2cm에서 3cm 정도 돼 보여요. 맨손으로 저 잡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엄청 크네요. 에이, 잡아보실래요? 진짜. 오 저기 있다. 아 많다. 여러분들 그때 자이언트 왁시 몽키트리볼 때
잘 안 보이고 타이거렉은 많습니다. 대부분 여기 낮은 지대 2m권에서 한 8m권까지는 조금 현재까지 한 5마리 발견했나요? 잡지는 않았는데 5마리? 네, 발견했습니다. 와, 여기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 우리 착한 우리 짐형. 이게 진짜 낭만이에요? 아, 짐형 진짜 너무 좋네. 렛츠고! 브라더! 브라더 렛츠고! 오, 예. 아니, 아마존 익스프레스 에버랜드에서 하는 거 지금 저희는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 아마존 익스프레스! 아, 사연 씨가 이제 하는데 몰아서 잡아야 되더라고요, 여기가. 오, 큰 거 잡았다! 오! 뭐야? 빅피시, 빅피시! 오.